항공구조사의 의무능력 향상과 응급처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공군 6전대를 방문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구조사들과 이국종 병원장이 전시 전투 탐색 구조 임무에 대해 서로 논의하며 토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군 유일의 탐색 구조 임무 부대로 HH-60 등 주기종인 헬기를 통해 적 지역에서 조난된 조종사 등 전투요원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탐색 구조 임무와 화재 진압 같은 응급 구조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를 찾았습니다. 항공구조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제한사항을 늘릴 것으로 논의하고 의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국종 병원장과 항공구조사들이 함께 전술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타 특수작전부대 대비 우수한 의료능력과 장비를 보유했음에도 중증 외상환자 경험이 부족하고 약물 사용과 수혈 등의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국군대전병원장의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술 토의는 항공구조사의 전투부상자 처치 표준화와 중증 외상 조난자에 대한 의무능력의 발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침략 항공전력을 잘 활용하여서 의무의 신속한 전개를 통해서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군대전병원장은 6전대의 헬기를 견학하며 실제 현장 임무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6전대는 의무 운송 체계와 항공구조사의 의무 능력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